다음 에피소드는 패스 헬프입니다. 이번 주제는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길고 또 상당히 좀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로직이 좀 들어있는데 그런 로직들은 나중에 우리가 또 차차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IX 환경에서 이 명령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IX 환경으로 지정되어 있죠? 넣고 그런 다음에 IX를 돌리고 현재 지난 에피소드에서 했던 거기 그대로 연결되는 구성이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스코프, 뭐 헬로 웹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돌렸을 때 결과가 이렇게 탁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어떤 명령어이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걸 지금부터 보자는 겁니다. 자, 보시면 헬로 웹 라우터입니다. 헬로 웹 라우터라 있는데 이게 헬로 웹 라우터예요, 모듈. 그리고 헬프즈라고 하는 모듈을 또 호출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뒤에 패스, 페이지 패스라고 표현돼 있어. 페이지 패스가 어디서 받느냐 하니까 우리가 이전에 받은 적이 있었죠. 어디서 받는지 좀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phx 라우터 루트 명령을 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뭐 좀 보기가 좀 상그럽네요. 다시 이렇게 그래도 좀 상그럽습니다만 어쨌거나 페이지 패스가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리고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뒤에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인덱스가 여기 페이지 패스의 인덱스입니다. 그죠? 뒤에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패스와 인덱스 앞에 이 부분은 무시하십시오.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우리 살펴볼 겁니다. 무시하면은 그러면은 이 헬로 웹 라우트 모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이런 헬퍼즈라고 하는 모듈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죠?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저 헬로 웹 라우터 여기 이걸 통해서 요게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페이지 패스라고 하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는 여기 있는 요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 있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만은 요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컴파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인덱스죠. 그래서 그 인덱스가 여기 들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럼 이게 가리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가리키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면은 IX max 해서 K 이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 그 남아 있으려나요? 남아 있군요. 했을 때 나오는 결과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니까 요걸 찾은 겁니다, 그죠? 이걸 찾는 방법, 이걸 찾는 방법이 그러니까 여기로 인해서 이 문장에서 나오는 페이지 패스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왔었죠, 그죠? 페이지 패스와 그리고 인덱스라고 하는 것 요걸 이용을 해서 요게 튀어나오게 된 거죠,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헬로 컨트롤러 또 인덱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핸들 헬로 컨트롤러 쇼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것도 마찬가지 불러드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고 이번에는 쭉쭉 내려와서 여기서 둘 다 인덱스예요, 그죠? 얘도 인덱스고 얘도 인덱스입니다. 그런데 얘는 우리가 이전에 뭐였나요? 다시 한번 더 빠져나가 볼까요? 빠져나가서 루트 보시면은 이번에는 헬로 패스예요, 이 부분은, 그죠? 헬로 웹 헬로 컨트롤러. 그리고 이 헬로 패스라고 하는 이 명칭은 어디서 왔나요? 바로 여기 헬로 웹의 헬로 컨트롤러, 컨트롤러 앞에 붙어 있는 이 말에서 엘릭스가 만들어낸 겁니다. 페이지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파일 이름이죠. 모듈 이름에 붙어있는 페이지로부터 페이지 패스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엘릭스가,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붙여놨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인덱스이고 헬로 웹 뭐 엔드포인트 이것은 그냥 그대로 무시하고 이건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페이지 패스가 아니라 뭐가 와야 되나요? 여기서 헬로 패스 와야 되겠죠. 헬로 패스. 그러니까 이렇게 헬로라는 게 되나.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액션 이름, 그죠? 액션 이름과 그리고 여기 get이라고 하는 매크로가 만들어내는 이 페이지 패스라든가 혹은 헬로 패스라고 하는가 이런 펑션입니다. 펑션을 이용을 해서 말 그대로 패스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찾는 거예요. 요걸 리턴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요걸 리턴 받고 싶어 합니다. 또 요걸 리턴 받고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걸 알려고 알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페이지 컨트롤러인 경우에는 페이지 패스가 되고 헬로 컨트롤러인 경우에는 헬로 패스가 되고. 그죠? 그럼 헬로 패스의 인덱스 액션. 그죠? 예. 그리고 헬로 패스의 인덱스 액션에 의해서 호출되는 이 인덱스 액션이 호출되는 경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경로가 이거라는 거죠. 그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럼 이전에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것과 거꾸로 지금 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전 에피소드에서는 이렇게 지정해서 이것이 이렇게 만약에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하면은 헬로 컨트롤러 모듈에 인덱스 액션을 호출해라 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거꾸로 만약에 인덱스라고 하는 액션이고 그리고 패스가 헬로 패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불러들일 주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주소는 이거라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쇼예요. 쇼니까 다시 봅시다. 그러면은 똑같이 이거 이번에는 쇼가 되겠죠? 쇼가 되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떠요. 왜 에러가 뜨느냐니까 지금 보시니까 쇼로 연결되는 것은 여기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메신저가 있어야 될까요? 메신저라고 하는 뭔가 아규먼트가 전달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똑같이 해서 이번에는 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예를 들어서 주피터를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헬로 주피터라고 하는 주소가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얼핏 보기에 뭔가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던 그러한 우리한테 익숙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나 자바를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긴 한데 이것도 자꾸 보다 보면은 익숙해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반대의 경우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주소창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그러면은 얘 모듈에 이러한 액션을 불러와라. 주소창에 만약에 이렇게 하고 이게 아규먼트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아규먼트가 전달되면은 헬로 컨트롤러에 쇼 액션을 호출하되 쇼 액션의 아규먼트로서 얘를 전달을 해라. 그런 의미였죠. 그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한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엔 거꾸로 반대로 이 get이라고 하는 것이 불러내는 것은 헬로 컨트롤러는 헬로 패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이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럼 헬로 패스이고 그리고 쇼라는 것, 그죠? 쇼라고 하는 어떤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이 기결되는 주소 경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헬로 패스이고 그죠? 그리고 쇼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주고 그리고 주피트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주었을 때 이것은 어떤 주소로 연결되겠느냐라고 하는 건알 수가 있죠. 그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헬로 주피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헬로 엔드포인트가 있어요. 헬로 엔드포인트는 헬로 웹 엔드포인트는 여기 있는 이 엔드포인트 이겁니다. 이건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런 걸 쓰느냐 하는 건데 나중에 우리가 웹 페이지에다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 딱 넣는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넣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웹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로 연결되겠죠. 이 주소로. 이 주소가 여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이 주소를 표시하는 방식, 이걸 embedded Alex로 표현하는 방식이 요거입니다. 그죠? hello web 라우트가 루트로 표현돼요. 왜 hello web 라우트가 루트로 표현되느냐 하면은 보시면은 여기에 컨트롤러 페이지 컨트롤러 페이지보다는 헬로 웹 여기에 요 우리가 좀 이따 헬로 웹과 헬로 EX도 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러도 엘리어스가 헬로 웹 라우트 헬프즈가 루트로 표현되어 있죠. 뷰도 마찬가지입니다. 뷰도
엘리어스 가보시면은 헬로웹 라우터 헬퍼즈가 루트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헬로웹 라우터 헬퍼즈 여기 이만큼이 루트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 뒷부분은 똑같죠. 페이지 패스 동일합니다. 그리고 헬로웹 엔드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트리뷰시로 넣어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인덱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앵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추가적인 내용도 좀 더 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엘리어스를 바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엘리어스 바로 이렇게 엘리어스를 만들고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큐브 입력 직접 여기 VS 코드나 여러분들이 쓰는 에디터를 열고 이것을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어스 넣고 그다음에 루트 유즈 패스 엔드포인트 인덱스 그러면은 어디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유저 패스하고 쇼 유저가 우리가 있나요? 지난 에피소드에 유저를 만들었었나요? 라우트에 유저를 만들었었던가요? 만들었었는지 안 만들었었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볼까요? 만들었었나? 유저 플럭 백그라운드 플럭 위에 쭉 올라가서 만들었었네요. 그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아마 요걸 제가 언급했었죠. 그래서 유저가 들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헬로 웹 커맨드 컨트롤러이네요. 커맨드 컨트롤러이고 이 부분을 제가 지금 건너뛰고 왔군요. 건너뛰고 온 같아요. 리소스 리소스 부분을 잠시 멈추고 잠시 이번 에피소드를 멈추고 이 리소스 부분을 다시 녹화를 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